아, 네, 안녕하세요. 양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조성과 개발 재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뭐 광산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공해 문제나 공장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산업 공해 문제 아니면 댐 건설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난민화 되는지와 같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들이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에서 활발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간 한 2, 3분 정도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변명, 오늘 발표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변명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한 20분 정도를 본격적인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역사학의 경우 특히 이제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산업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역사 연구에서는 개발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흔히 왼쪽에 하얀색으로 표기한 그런 글자들과 개념들과 더 많이 연관된 연구들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주로는 개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가 성장되는지 또는 개발을 주도한 사업가들은 누구인지 정치가들은 누구인지 또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욕망이나 어떤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또 GNP나 GDP와 같은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또는 여러 지금 근대 이후의 생태 환경사를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오른쪽에 제가 표기한 성장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엘리트보다는 당사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욕망이나 여러 자본주의적인 소비 과정 이 새롭게 열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행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사람들이 도태되었는지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도 이루어지지만 오늘 여러 연구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개발로 인해서 어떤 재난들은 나타나게 되는지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아직은 좀 역사학 연구에서는 좀 초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역시 비슷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특히 아래에 신문 기사를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경남도에서 1937년에 보도가 된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함경남도 지역의 산지대에서 흉작이 몇년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귀리가 관수병이라고 하는 어떤 습기에 취약할 때 일어나는 그런 그 농작물에 나타나는 질병 같은데요. 이런 질병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함경남도 장진군의 어떤 동농가인 이덕모라는 분이 수년 동안 신중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 장진강 수력 발전소라고 하는 게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 만들어지면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큰 요점은 장진강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것이 지형적인 조건과 어떤 식의 연관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 이덕모라는 분이 세운 가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연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저는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흔히 역사 연구에서는 댐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흔히는 그 윗부분에 제가 쓴 대전력 공급망이 일제시대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어떻게 발돋움해 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수탈의 그런 상징이 되었는지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지만 민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흔히 이런 가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기사에서 설명되듯이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흔히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농업이 기후라는 자연현상과 맞물려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을 분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뭐 화학 비료가 일제시대부터 대량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살충제 같은 것들이 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댐이나 발전소와 같이 이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압도적인 시설물들이 내 이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기후라든지 또는 생태계나 인간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을 텐데요. 이제 당연한 가설이 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학 내에서 성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몇 가지 연구들이 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 오매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연구 역시도 제가 오늘은 좀 그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변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래에 좀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관련한 문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일제 시대의 관료들이 또는 이제 조선총독부 같은 그런 중앙 행정기관에서 농업이나 수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간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 자료들을 살펴봐도 기본적으로는 생산력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지는 굉장히 부차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대중의 한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본토에서는 향토에 살면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동농가들이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새로운 비료 같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기록들이 남아있고 실제 그것이 일본 국회 같은 그런 곳까지도 내용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자료 외에는 관련한 자료를 좀 찾지 못해서 연구가 결국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연구로 약간은 현상적인 입증 자체의 서술이 좀 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명을 예상보다 길게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료가 남아있고 하나의 촌락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변화상을 포착 가능한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되어서 개척촌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척 사업이라고 하면은 흔히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던 서산개척단이나 아니면 고랭지 수박이 유명한 고창에서 이루어졌던 야산개척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흔히 이미지를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각 시대마다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개척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대적인 개척 사업은 일제시대부터가 그 연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일제 제국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좀 성공한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메이지기의 홋카이도에서 이루어졌던 개척단 사업 같습니다. 홋카이도의 농업식민 사업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병합 이후에 한국에서도 당연히 많은 개척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조선 남부의 농사가 아주 잘 지어지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업들은 1920년대 말 이후부터 대형 개발 사업들이 조선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1930년대 초부터 조선 총독부에서 북성개척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북한의 여러 산림지대에 사람들을 이민을 시키면서 개척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개척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인들을 만주로 개척 이민을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사업 역시도 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북부 조선, 흔히 지금 북한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들의 개척촌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 유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에 조선총독부가 임야조사 사업을 1단계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북부 산림지대에 굉장한 많은 목재들을 생산해서 그것들을 자본화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벌목을 하거나 그렇게 남은 땅을 바탕으로 해서 개척촌 같은 어떤 농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앞서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 일본질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력산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북부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나면 원래 살고 있었던 원 거주민들을 수용할 그런 수용 지역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개척촌을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북선 개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932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일본 제국 측의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일대의 산림지대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안북도나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들 지역은 관내 면적의 70%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잠깐 왼쪽에 제가 그 보여드리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것이 이 지역들은 함경남도 지역 안에서 북성개척 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들을 표기한 그런 지도인데요. 주황색 쿼터로 된 그 원형 안에 주황색 쿼터로 된 곳이 화전의 면적을 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면적으로 된 곳이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들 각각의 지역의 전체 농경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논은 거의 없고 밭과 특히 화전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척박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기본적으로는 벌목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산간 지역을 이민 사업 용지로 설정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척 사업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척촌 조성 사업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강, 장진강, 또 압록강 지역 같은 조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민을 수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압록강 같은 경우에는 수몰민의 규모만 4만 호 정도였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보고서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많은 규모의 수몰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업은 1926년부터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할 땅이 필요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그런 땅들을 값싼 땅들을 찾다가 보니까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번박하게 말씀드리면 만만한 땅이 이제 구규림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땅들을 포섭을 해서 개척촌으로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본질소라는 대기업 또는 동양적식주식회사와 같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조선 북부의 개척촌이 건설되는 하나의 모델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북성 개척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산림 목재 개발이 가장 우선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화전을 일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화전민들, 빈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서 쫓아내야 쉽게 벌목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주해서 정착시킬 땅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개척촌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연구에서 주목했던 것은 1931년부터 농업시험장에서 추진했던 시험 이민 사업이었습니다.
총 5만 호 이상을 수용하려고 했었고요.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 본토에서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한 가구당 5명만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5만 명 정도를 조선 총독부가 조선 북부의 산림으로 이주시키려고 했다라는 점들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본 사업은 전쟁 하에서 기업이 개척이민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사업은 1936년부터 진행되었던 선만척식 주식회사가 주도했던 북선 이주 계획 사업일 텐데요. 이 외에도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조선개척재단과 같은 여러 회사들이 작게는 1000호, 많게는 1만 호 정도의 이주 계획을 구상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총독부나 여러 언론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비전이 넘치는 왼쪽에 제가 사진으로 잠깐 그때 당시에 소개를 했던 기사를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상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탕무 같은 고수익 작물 같은 것들은 이 북부 지역은 지금은 고랭지 농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후와 풍토가 모두 일치하는 그런 작물이고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경우에는 재단 공장을 건설해서 또 다른 2차 투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더 큰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인용문에 소개해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용 작물 재배를 할 경우에 군수품이나 각종 공업 원료 같은 것들을 일본 국내에서 특히 조선에서 자급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하에서도 조금 다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943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장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 개척 사업을 운영했던 사장이 기고한 글을 인용을 해봤는데요. 북선 개척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식량 증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남선의 잉여노동력들을 북선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단련하면서 육성을 한다라는 그 당시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 연성의 도장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추운 지역에서 고통과 결핍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기부터 징병제도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 조선인 병사들을 예비훈련하는 전투장에 보내기 전에 예비훈련하는 그런 곳으로도 조선 북부의 이 개척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초기에는 그저 값싸고 넓은 땅으로 보여졌던 조선 북부의 산림이 점차적으로 황금 작물을 재배해서 굉장히 큰 자본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야기되다가 전시하에 이르러서는 군수 자원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원료 공급지인 동시에 유휴 농민이나 병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민 도장으로 이야기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실패했는데요. 두 가지로 개척촌 조성의 결과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민 규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25만 명 정도를 북한의 산림지대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사업들의 초기의 구상이었는데요. 작게 보면은 370명 또는 많은 사람들을 그나마 불러 모았던 사업 자체가 1068호 정도로 1940년대에 이민했다라는 것이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자체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법이 제대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약 농법을 이들에게 전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의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화전 농법이 1942년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주요 작물 역시도 우리가 흔히 구황 작물로 이야기하는 어떤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고구마나 귀리,
보리 같은 것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들은 화전 면적이 줄어들거나 억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3억 3,800만 평 정도를 화전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1939년에 조선 총독부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0억 7,400만 평으로 화전의 면적이 늘어났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척촌 실패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조건 자체가 굉장히 한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토질이 척박하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기후 변동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한 지형의 지역이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한의 유휴노동력을 북한으로 불러 모아서 정착을 시키려고 그것도 산지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하거나 귀향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상품 작물을 이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 자체가 농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 같은 게 약화되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기후 불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충해가 동반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으로는 몇 년째 연속으로 흉작이 이어지면서 기아나 기근을 호소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좋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비전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난민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척촌 실패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농업 이민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노동 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정착민을 만들기보다는 날품팔이 노동자들로 사람들을 투입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조선 북부보다는 만주로 보내는 방식을 택하면서 실제 이런 사업들은 시행이 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황작물을 비롯한 식량 작물로 초기에 그냥 모델을 다시 전환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제동원 노동력을 이용해서 1943년 연말에는 1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개척지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제 현장 수준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내부적인 연동을 보이게 되는지 네트워크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이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까 빠르게 건너뛰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에서 최초로 대규모 댐이 건설된 지역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개척촌 조성도 개척촌 조성도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질소라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동상면, 그러니까 행정관청까지도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조선총독부와 이들 각 사업의 주체들이 교환했던 여러 문서들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맨 왼쪽에 그 표의 기둥만 살펴보셔도 명확할 것 같은데요. 조방형 농업을 집약형 농업으로 바꾸려고 했고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상품경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홋카이도에서 재배에 성공해서 큰 이익을 벌어들였던 작물인 사탕무 같은 그런 작물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홋카이도나 블라디보스톡 같은 그런 추운 지역에서 벽씨를 이식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본 육군이나 일본 기업 등에서 특판 체결을 통해서 상품 경제화를 추구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급격한 재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소가 제대로 작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두 번째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맺었지만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못할 수준으로 농작물이 황폐했고, 마지막에서는 뭐 개량된 개량종을 심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런 작물들이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삶을 실제로 재건하는 방식보다는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의 임의적인 해결책, 즉 기부금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건설 인부나 아니면 만주로 이주하는 것들을 알선했다라는 점들을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해방 후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살펴볼 수 없어서 1940년대의 변화상만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만들 수 있는 목장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인용문으로 총독부 농림국장과 함경남도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총독부에서는 이 지역에 또 다른 개발을 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지만, 함경남도 지사는 우리는 전쟁 하이기 때문에 우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80년대 남한의 산림학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토사가 계속해서 휩쓸려 내려가면서, 지나친 벌목으로 인해서 휩쓸려 내려가면서 산림 개발의 폐해로 남는 그런 사례로 기록이 되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요약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부 조선의 산지대의 개척촌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산지대의 개척촌 건설이 기후라고 하는 자연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생태적인 불안전성은 강화되게 되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주민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을 낳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좀 미완의 글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 보충이나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들이 좀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 이후에 급속한 경제 개발이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